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느라 바쁘다. 아내 몰래 이력서를 쓰던 정호 씨. 결국 저녁을 준비하던 홍지 씨에게 말을 건다. 아니 말은 나. 지금, 아니, 지금 뭐가 돼요? 아니, 안 먹고요? 아니 말고. 5시도 안 됐는데. 여기 좀 하자고. 아니다, 아니다, 할 얘기 있었어. 얘기하자, 무섭는데. 무슨 얘기야? 갑자기 뭔 얘기하자, 나 무섭던데. 갑자기 왜? 민주가 들으면 안 돼요. 나 회사 옮겨야 될지도 모른다. 실직 사실은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슬쩍 운만 띄어본다. 협상님, 시설관리 쪽에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느냐고. 연락이 바쁘다. 근데 갑자기 과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난 애들하고. 그런 생각했어요. 뭐 들어가기도 힘들잖아. 들어가기 힘든 건 아닌데. 그러니까 애들하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여기 그냥 있으라 그러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냥. 괜찮아요. 그냥 가면 되지만은. 월급이 좀 적더라도 여섯 식구가 붙어 살 수 있는 지금이 더 좋다는 홍지 씨. 물론 남편의 실직을 까맣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. 나 예술이도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.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. 가고 틀리잖아요 그거는. 돈도 중요하지만 근데 시기가 이거는 시기가 애들이 아빠가 필요한 시기가. 나 어제 가면 그거 갈라 혼도. 뭐 나는 뭐 마음 편했었냐 내가 뭐 너한테 뭐 이렇게 하는 줄 아나. 나는 안 답답하겠나. 내 입장 대발 아니다. 가려면 가요. 죽이든 답인 내 혼자 할 테니까.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. 정호 씨 드디어 고백을 하려는 것일까? 나 저번 달 말에 잘렸다. 느닷없는 남편의 얘기. 날벼락 같은 말에 홍지 씨 그만 할 말을 잃었다. 죽었어? 안 했다고? 이건 8, 8 더하기 24 하면 만약에 지연이 정이가 이기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아빠보다 먼저 들어가면 아빠 담배 끊는다. 그 즉시.